저는 시계 소리를 듣곤 합니다. 초침 소리는 변하지 않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소리가 들릴 땐 우린 시간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현재를 마주합니다. 나는 누구일까요?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, 내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때, 나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합니다. 누군가의 시선과 편견, 성공과 실패, 너무 많은 눈치와 생각을 강요받는 시대, 우리는